안녕하세요.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그림책 작가와 편집 기획자 서점 주인이 그림책을 소개한다고 그림책 놓고 수다 떠는 방송입니다. 월 2회 팟빵과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고 팟빵과 페이스북으로 소통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작수사에 큰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첫 댓글에 그림책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얼마 전에 댓글은 오래전서부터 써왔는데 그림책 신청을 안 했다며 신청을 하신 선생님이 계세요. 너무 재미있게 신청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림책을 받고 싶습니다. 람지?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쓰셨길래 이런 댓글에 반응을 안 귀여우시다. 되면 안 되지 요를레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 그래서 네, 여러분들의 그 많은 신청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멤버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황사가 심하대요. 김공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수문곰이에요. 안녕하세요. 춘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소 삼촌입니다. 네, 오늘 다들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왜냐하면 피터시스 그림책을 보느니라 힘들었거든요. 오늘은 피터시스 그림책을 놓고 수다를 떨 거예요. 중점적으로 수다 떨 그림책은 2002년 배틀북에서 출간된 마들렌카 절판됐습니다. 2004년 사계절에서 출간된 세계의 황금 열쇠 절판됐습니다. 2005년 주니어 기명사에서 첫 출간되었고, 2014년 시공 주니어에서 재출간된 생명의 나무. 2014년 시공 주니어에서 나온 하늘을 나는 어린 왕자 이렇게 소개될 예정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가 있겠습니다. 피터 시스는 1949년 체코 브루노에서 영화 제작자인 아버지와 예술인 어머니 사이에 일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소련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주변인들이 전해주던 서방 문화에 흥미를 느끼며 비틀즈, 비치보이스, 롤링스톤즈에 빠져들었다고 해요.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프라하에서 응용예술대학교를 다녔으며 런던 왕립예술학교를 다녔는데 당시에 퀀텀브레이크하고 같이 공부했다고 해요. 같이 공부한 건지 아니면 나이가 좀 있으셔서 아마 선후배로 이렇게 계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졸업 후 아버지처럼 영화 제작자가 되어서 1980년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베를린 필름 페스티벌에서 황금곰상과 토론토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1984년에 개최될 올림픽에 참여하는 체코슬로바키아 선수들을 위한 관한 필름을 만들기 위해서 1982년 좀 빨리 LA에 왔다가 소련이 불참 선언을 합니다. 올림픽 안 나가잇! 그의 체코노 연대에서 귀국하려는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피터 시스는 자기가 돌아가는 그 사회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복하고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는 모리스 앤닥에게 자신을 소개한 게 계기가 돼서 어린이 책 편집자를 소개받았고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1986년 그의 삽화가 실린 왕자와 매맞는 아이 라는 책이 뉴베리상을 타면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뉴욕타임즈 올해의 베스트셀러 일러스트레이티드 책으로도 7번이나 선정이 되었고, 칼데콧 아너로도 3번 선정이 되었어요. 선정이 된건 갈릴레오 갈릴레이 책이랑 티베트, 그다음에 장벽 이렇게 탔고요. 장벽 같은 경우에는 로버트 실버트라는 메달을 탔는데 그 메달은 뛰어난 논픽션 어린이 책에 주는 상이에요. 그리고 홈북을 네 번에 걸쳐서 탔고, 그 외에도 독일 아동 문학상, 메가소 펠로우십 어워드, 라가치. 이 볼로냐 라가치를 탈 때에 제가 저기 나갔던 것 같아요. 볼로냐 아동도서전. 왜냐면 그해 도록의 표지가 생명의 나무 그 피터시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이제 그 관계를 막 물어봤을 때 제가 이제 참여하기 바로 전에 라가치상을 타신 거죠. 그래서 와, 와우! 막 이런. 그 다음에 2012년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센 어워드를 타십니다. 뭐 이분도 탈상은 다 타셨어요. 조금 놀라운 이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84년 아카데미 그 무슨 작품상을 탔을 거예요. 아마데우스. 그 아마데우스 포스터를 피터 시스가 했대요. 그 기억나세요? 이렇게 가면 쓴그 그래픽적으로 이렇게 쭉 위에서 모차르트가 미완성으로 썼던 그 레퀴엄?
이 있거든요. 그거를 약간 빗대서 이렇게 그래픽적으로 그렸던 포스터였는데 전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 포스터. 오, 예, 맞아요, 맞아요. 이걸 피터시스가 작업했다고 합니다. 멋있다. 저거를 피터시스가 작업했다고 해서 와,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책을 만들면서 마음껏 내가 영화 제작자로서 하는 많은 스텝들이 필요한 일이 있잖아요. 뭐 조명이라던가 뭐 미술감독이라던가 영상감독이라던가 뭐. 근데 내가 이 책을 만들면서 이거는 내가 다 하는 모든 스텝의 일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영화와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림책을 만드는 일이. 그러면서 약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음악을 삽입하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책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었고, 마지막으로 샌디에고 트리븐지에서 피터 시스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이게 정말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피터 시스의 그림책은 다층적이며 놀랍다. 그의 작품을 한 번만 읽고 이해하는 것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한나절에 다 보는 것과 같다. 너무 기가 막힌 비유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정말 딱이지 않아요? 네. 자료 찾아보면서 아, 이 말만큼 글을 적절하게 그의 책을 적절하게 설명한 말이 없다. 다들 정말 그림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글밥이 확실히 많은 게, 네, 그런 부담감이 딱 다가오기도 하고, 그리고 막 가독성이 되게 좋게 디자인되지 않아 있잖아요. 그것도 약간 좀 요즘에는 좀 낯설더라고요, 이게. 그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그 비호감, 호감책을 고르게 하잖아요. 1순위 중에 하나예요. 아, 진짜요? 생명의 나무. 1순위. 이걸 애들이 보라고 만든 책이냐, 이게 그림책이냐서부터 시작해서 참 별의별 말이 다 있는. 근데 저 보면서 되게 사실 되게 놀라웠었거든요. 경이로웠어요, 되게. 그리고 그림책을 이렇게 오랫동안 들고 볼 수 있구나. 저 몇 페이지 안 되는 것 같은데 정말 하루 종일 들고 볼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종의 기원은 따로 읽어야겠지만 다윈 평전이나 이런 걸 따로 읽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림책을 소개를 먼저 해볼까요? 예, 마들렌 칼을 맡아서 무척 행복한 숨은 곰이에요. 다른 책들은 봤는데 글을 읽어도 책의 내용이 너무 철학적이고 어려워가지고 솔직히 파악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마들렌 칼 얼마나 귀엽습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이 마들렌 칼은 솔직히 제가 뭐 소개를 따로 안 드려도 다 읽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나, 일단은 제가 맡은 역할이 마들렌 칼을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표지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책 표지가 하나 더 있어요. 창문 모양으로 뚫려 있어서 마들렌 칼 얼굴이 살짝 보이고, 책 표지를 딱 열면 마들렌 칼가 노란 우산과 장화를 신고 하늘 위로 슉 날아오르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참 예쁩니다. 안표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 아무래도. 그쵸? 책 표지를 스카치 테이프로 딱 붙여가지고. 안 열어보신 분 있죠?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면은 열자마자 책 표지에 먼 우주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무슨 깊은 굴 속에서 보는 무슨 하늘 같기도 한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우주에서 본 지구랍니다. 좀 더 가까이 가고 점점 이제 확대돼요. 그러면은 그 딱딱 맞춰서 네모 이렇게,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스트리트하고 에비뉴하고 딱딱 맞춰가지고서는 있는 그런 시가지 모습이 나오고, 거기에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한 블럭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비가 내리고 있고 마들렌카가 창밖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고서는 앞니가 흔들린대요. 그러니까 이 나이를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앞니가 빠지는 때가 6-7살이니까 얘는 6-7살짜리인 거예요. 얘는 너무 기쁜 거예요. 앞니가 빠지면 우리는 앞니 빠진 중강새 우물가에 가지 마라고 놀렸는데 여기서 약간 어른이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제 숙녀가 됐다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이 소식을 다 알려야 돼 그러면서 막 뛰어나가요. 그래가지고서는 처음에 그 네모났던 때가 야호 여러분 내 이가 흔들려요 하는
순간 동그랗게 변하면서 지구의 모습으로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구 여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가는 게 프랑스에서 온 가스퉁 아저씨예요. 그 아저씨는 빵을 굽는데요. 이 아저씨 빵 얘기뿐만이 아니라 나라 인사말 그리고 그 나라를 상징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 그림에 소개돼요. 정말 매력적으로 빵집인 것 같지만 그 프랑스를 상징하는 수탁도 그려져 있고 에펠탑도 그려져 있고 어린 왕자, 나폴레옹 뭐 찾아보면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 같을걸요? 이번에 불탄 그 노트르담도 있고 되게 많아요. 인도도 가고 독일도 가고 이탈리아도 가고 근데 그 독일 할머니 이름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림 아줌마예요. 이게 그림 형제에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보면은 그 나라별로 정말 그 느낌이 나게끔 그 나라를 상징하는 것들을 어쩜 이렇게 잘 뽑았을까? 특히 저도 이렇게 프랑스 같은 게 되게 이 사람이 프랑스에 대해서 호감이 많은가 봐요. 아 독일이구나. 독일에 대해서 호감이 많은가 봐요. 거기 보면 뭐 호풍선이 남작의 그 모험도 그려져 있고 막 백설공주하고 일곱 난쟁이 그리고 왜 그림책 제일 처음에 했던 게 그 더벅머리 톰인가? 패터. 아 패터인가? 어 걔도 그려져 있고 뭐 다 있어요. 막 브레멘 뭐 헨델과 그레텔 막 이렇게 찾아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건 뭐냐면은 유럽은 자기가 이제 살았던 대륙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나라가 소개돼 있는데 아시아는 티벳의 할머니 카말머니만 딱 나오고 어 근데 저는 그 티벳을 딱 선택했다는 것도 또 재밌어요. 왜냐면 땅덩어리도 그렇고 영향력도 그렇고 중국을 선택할 법도 한데 티벳 할머니가 이제 딱 나오는 것도 좀 재밌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온 지구를 다 다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또 재밌었던 거는 여기가 뉴욕이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잖아요. 그런 것도 다문화에 관해서도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빠졌을 때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나라마다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지붕 위로 던졌는데 요즘엔 지붕이 없어갖고 애들이 아, 네, 못 던지죠. 네, 네. 그런데다가 이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갖고 베개 밑에 놓으면 뭐 이빨 요정이 돈을 준다 뭐 이런 걸로 하는데 남아메리카에서는 그게 쥐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마다 그 유치가 빠졌을 때 어떻게 하는지가 다 다른데 남아메리카로 가면 이게 베개 밑에 놓으면 쥐가 이렇게 가져간다 이런 얘기도 많고 나라별로 막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쥐가 되게 많이 나와요. 왜 그런가 막 생각해봤더니 좀 친숙하기도 하고 쥐가 이빨이 이렇게 두 개가 탁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뭐든지 갈 있고 그래서 쥐처럼 이가 강한 그런 게 나왔으면 해서 그런 건지 재밌더라고요. 또 어떤 거는 아랫니가 빠지면 위로 쑥쑥 잘 나오라고 위로 던지고 예, 지붕 위로 던지고 그다음에 윗니가 빠지면은 이렇게 아래로 쑥쑥 잘 자라라고 침대 밑에다가 둔대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이게 우리 신체 부분의 일부니까 소중히 간직한 복이 온다는 의미에서 그걸 금으로 싼대요. 그래서 목걸이나 귀걸이로 장식을 한대요. 칠레인가 어디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풍습도 있고 그 이가 빠지면 그거를 나무에다가 묶거나 나무처럼 이가 쑥쑥 잘 자라라고 곧게 나무 밑에 묶거나 위로 던지거나 뭐 이런 풍습도 있대요. 그래서 이런 거랑 같이 애들이랑 얘기하면서 읽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장황한 설명이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너무 잘 요약해 주셨어요. 다음 책은 세계의 황금 열쇠. 제가 정말 이번 피터시스만큼은 어떻게 잘해보고 자신이 없어서 어제 정리를 해서 소개글을 정리를 처음으로 했어요. 처음으로. 왜냐하면 글 자체가 너무 텍스트 자체가 많고 이거를 이렇게 다 요약해서 설명해드리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살짝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 많이도 썼다. 세계의 황금 열쇠는 맨 처음에 사랑하는 딸 메들린에게 쓰는 편지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딸이 이제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지만 아빠가 태어난 곳은 체코 프라하니까 여기 만약에 아빠의 고향에 가게 된다면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를 찾아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 편지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 장면에는 이제 열기구가 비바람에 휘말리면서 한 도시 피터시스의 고향인 프라하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살던 집 앞에 찾아가는데 자물쇠 세 개가 이렇게 채워져 있고 열쇠가 없기 때문에 찾아야 하는 어떤 미션을 갑자기 받게 되는 듯한
장면으로 이제 이어지고 그 우리 집에 살던 그 검은 고양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해요. 그래서 그 고양이를 따라가면서 어린 시절 놀이하던 거리를 지나고 그다음에 추억을 떠올리면서 옆쪽으로 그 프라하의 전경들이 이렇게 펼쳐져서 그려져 있는 그 거리를 이제 계속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거리를 지나가게 되는 것들이 결국에 황금 열쇠를 찾는 여정이 되는 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황금 열쇠를 찾기 위해서 어떤 장소를 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도서관, 그다음에 이제 정원, 마지막에 시계탑. 각각 그 장소를 가게 되면은 장소에 얽힌 옛 이야기가 적힌 두루마리를 받게 되고 그 두루마리를 읽으면서 열쇠를 또 찾게 돼요. 그래서 그 열쇠를 세 군데 장소에서 찾아서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이제 열쇠 세 개를 딱 찾는 순간 이제 그 앞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프라의 전경들이 약간 좀 황폐해 보이는 그런 색으로 뒤덮여 있다가 열쇠 세 가지를 찾는 순간에 뭔가 생기가 도는 것처럼 푸릇푸릇한 색감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자기 집에 열쇠가 이렇게 열쇠 구멍이 세 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열쇠를 이렇게 넣어갖고 돌리게 되면 갑자기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피터 손 씻어라 저녁 먹어야지 하면서 뭔가 어린 시절이 그대로 이렇게 이어지는 듯한 느낌의 이제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황금 열쇠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나 해주는데 이 열쇠가 보호와 안전의 상징이다. 이 열쇠를 지닌 사람은 특별한 권리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황금 열쇠에 관한 역사를 이제 말해주면서 사람들이 이제 도시를 찾아오는 사람한테 열쇠를 건네주고는 하는데 두 개는 특별한 손님에게, 세 개는 아주 특별한 손님에게 주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책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그 아주 특별한 손님이 맨 처음에 이제 편지를 썼던 그 딸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사실 선택한 이유는 뭐였냐면 좀 되게 단순한데 제가 프라하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쯤에 이제 이 책을 집에 있다가 이제 발견하게 됐는데 아 프라하에 가기 전에 이 책을 읽으면 너무 좋겠다. 다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가는 장소를 다시금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책을 제가 이제 소장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언젠가 프라하에 가야지라는 마음으로 사가지고. 그래갖고 직접 그 책에 나오는 장소들을 가고 나서 다시 이 책을 보니까 조금 더 되게 좀 새로운 거예요. 뭔가 모를 때 본 거랑 알고 나서 보는 그 장면들은 되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그림책은 되게 그림이 좀 그러니까 완전히 막 진짜 사진처럼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면도 있을 텐데 확실히 피터시스의 그림은 그런 생생함? 그대로예요 거의? 완전히 그 똑같진 않지만 어쨌든 그 느낌을 분위기가? 네, 분위기나 이런 느낌을 되게 잘 살려가지고 많이 그렸고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원래 피터시스가 망명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그 이 책을 쓸 때쯤에 공산주의 정권이 맞아요. 무너지지 않아가지고 다시 돌아갈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 프라의 모습들을 이제 어린 시절의 기억을 살려서 그린 거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장면들이 되게 세심해 보이더라고요.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상상도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제 가족 더 이상 못 볼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책은 언제 나왔지 정확히? 이게 미국 쪽에서 언제 나왔는지. 이거 94년도에 나왔어. 이게 나올 때가 뭐였냐면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럴 네, 맞아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내가 여기를 가볼 수 있고 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그 시점에서 아마 다시 쓴 것 같아요. 그 감정에 대해서. 그거 플러스 시작에 딸한테 쓰는 편지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을 만들 때쯤에 자기 딸한테 주고 싶었던 책을 만들려는 고민도 같이 했는데 그게 마침 이 시기랑 겹쳐져가지고 내 고향 프라하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책을 만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특이한 게 이게 맨 처음에는 펜으로 그렸나? 라는 생각이 했는데 그게 아니라 스크래치를 내서 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종이를 스크래치를 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그린 거는 이거는 스크래치가 아닌데 이 검은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보면 뭐지? 목탄이나 뭐 아니면은 뭔가 가루 성질에 있는 건식 재료를 써서 올린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러니까 밑에 젯소를 깔았고 젯소 위에 물감과 뭐 여러 가지 그런 건식 재료들을 가지고 쓴 다음에 그 위에 다시 그 끌 같은 걸로 긁어서 이렇게 해낸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세밀함의 끝판왕이 아주 그냥. 네네네네.
그래서 막 찍어낸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좀 혼합돼 네. 있지만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 작업은 긁어서 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예전에 그림책 상상에서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긁어냈느냐 뭐 이런 얘기를 뭐 물어봤던 것 같은데 뭐 방 천지 뭐 그 긁어낸 그 자국으로 조금 뭐 작업이 힘들 정도였다. 방이 엉망이 됐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또 이건 또 이래서 사야 되네. 아, 근데 사실 살 필요까지 좀 없다라는 생각이 그 옛날에 아, 저 책이 2004년에 나올 때는 엄청 그림 정말 죽이고 이야기도 정말 죽이고 저거나 환상적이잖아. 판타지의 끝판왕처럼 보였었거든. 그리고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런 명화들이 그 아르친볼드의 그 명화가 같이 계속 혼합되어 있잖아요. 캐릭터로 막 나오고 그 뒤에 그 정원에서 과일 그런 상태로 나오는 그 왕?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막 되게 특이하다, 재밌다, 막 발견의 기쁨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다시 이번에 꼼꼼하게 읽어보니까 조금 형태나 이런 게 살짝 유치하달까? 조합이 그 합성한 건 아니고 실제로 그리신 건데 그 조합 자체가 여기에서 그린 그 인물들을 이제 끄잡아내려고 인물의 캐릭터를 이렇게 잡아내는 부분이 있는데 판타지 그 인물들이 좀 어색한 거야. 그래요. 주만지 영화가 좀 올드해 보이는 것 같은 느낌 같은 그런 느낌? 맞아요. 그래서 살짝 아쉽더라고. 아 이게 이제 시대를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이제 얼추 20년? 한국에 나온 지는 20년이고 뭐 벌써 94년도에 나왔으니까 좀 있으면 이제 30년 되는 책인데 근데 저런 환상적인 어떤 유기적인 구성? 이 모든 식물 하나까지도 이 분위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그런 구성들은 좀 지금의 현대 작가들도 좀 참고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맨 처음에 집 앞에 동상이 이렇게 있거든요. 처음 내가 돌아가게 됐을 때 우리 집 앞에 자물쇠 세 개가 잠겨져 있는 집에 동상이 있어. 양옆에 칼을 들고 어목하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계절이 또 겨울이었어. 그쵸. 근데 마지막에 그 도시를 다 돌아서 황금열쇠 세 개를 찾고 맞이한 그 다시 찾아간 자기 집 대문은 동상에 꽃을 들고 있어요. 동상들이 웃고 있어. 그리고 계절이 봄빛이 되게 이렇게 봄 햇살?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봄이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프라 역사랑도 관련이 있겠다. 이게 태어난 국민으로서도 그렇겠지만 이 역사적으로도 이제 그 정권이 무너지고 이제 자유가 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어지기도 하고 옛날에 뭐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 좋았던 프라 이런 게 다시 돌아오는 마음도 막 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저 책이 회사에 이제 있었던 거야. 그래서 굳이 내가 개인적으로 저거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퇴사를 했을 때는 약간 흥미가 떨어진 거야. 아예 안 가지고 있었는데 절판될 줄 몰랐지. 저도 절판된지 오늘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의 책이 되게 많이 절판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판매 지수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 생명의 나무도 되게 기념비적인 작품인데 절판의 위기에 있지 않을까. 판매 지수를 보니까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명의 나무를 맡았는데 사실 예전에 굉장히 자세하게 읽었어요. 예전에 자세하게 읽고 이번에는 조금 시간이 안 돼서 다시 한번 막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때 봤을 때에도 야 그림책을 이렇게 공들여서 보다니 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 갈라파고스에 갔을 때 기록은 형태도 되게 저는 마음에 똑 와닿았던 것 같아요. 메모 같잖아요. 실제로 거기에서 지내면서 발견한 것들의 어떤 메모를 내가 현장성 있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거 하나하나를 따라갈 수 있는 그 호기심이 저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했던 거지.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종의 기원을 쓰게 됐을까? 근데 이제 피터 시스는 본인이 이런 그 어린이 책을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 어린이들한테도 좋은 내용을 선사해주고 싶다라고 아마 시작을 했던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은 내용을 선사해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본인이 생각할 때 인류의 역사에 좀 변화를 줬던 사람들 내가 존경하고 큰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써야겠다라고 해서 시리즈를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첫 권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거든요. 네. 아마 그랬던 네. 것 같아요.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피터시스의 대표작인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위인전의 새로운 어떤 형식을 보여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던 것 같고 이거는 그림책의 어떤 고전으로서 그림책 이론서에 되게 많이 나와요.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것도 역시 읽기가 쉽지 엄청 않죠. 많죠. 심지어는 막 이런 테두리에도 다 글씨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읽어야 돼. 근데 이 그림마저도 사실은 읽어내야 돼요. 그쵸. 그림이 엄청 상징적이고 그림 안에도 글자들이 많아서 그것들을 다 읽으면서 이제 봐야 갈릴레오 갈릴레이 평전이 그 이 위인전이 완성이 되는 그림책인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다시 한번 또 엄청난 그 도전을 하게 됩니다. 사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껌이었어요. 찰스 다윈. 찰스 다윈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이 이제 지옥에 빠진 그쵸. 거죠. 그래서 주로 5년이나 걸쳐서 자료 조사를 하고 그 종의 기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갈라파고스까지는 못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찰스 다윈의 생가나 그 사람이 남긴 일기, 뭐 자서전 뭐 이런 것들을 정말 막 후벼파면서 답사할 수 있는 유럽에 이제 유럽에서 이 사람의 행적을 답사할 수 있는 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의 왜 종의 기원, 왜 진화론에 빠지게 돼서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막 이거를 알아내려고 되게 노력했고 그 심지어는 가족들이 이제 다윈 따위는 잊어버려 막 이러면서 너무 몰두해서 어 그만해 막 이럴 정도로 굉장히 힘겹게 마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좀 다른 내용과 다른 게 저 하늘을 나는 어린 왕자는 생테쥐베리 얘기고 갈릴레오 갈릴레이 얘기 있고 또 되게 인물들이 많잖아요. 네, 모차르트도 있고 모차르트도 있고 꿈을 찾아 떠나는 얘기는 콜럼버스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콜럼버스 얘기를 보다 이게 생명의 나무를 보면 얜 뭐지? 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냥 수박 겉핥기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셨더라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안해 죄송해 지금 아직도 살아계신데 근데 진짜 다른 책에 비해서 너무 공이 안 들어갔어요. 이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빙의한 느낌이 없어. 근데 이 찰스 다윈은 정말 거의 빙의한 느낌. 왜 그러냐면 그림 안에도 계속 그 이 사람이 계속 행적,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 보여요. 시간 단위로 누굴 만났고 어떻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장에도 또 일지 같은 것도 시간 순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원고가 지난번에 안 넘어왔자마자 그 여우가 네네. 주는 그 그림책처럼 그림책처럼 마치 평전에 굉장히 그 팩트 있잖아. 팩트는 굵은 글자로 볼드체로 해가지고 딱 보여줘. 그 다음에 볼드가 아닌 일반 서체로 보여주는 건 찰스 다윈의 심정이야. 찰스 다윈은 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뭐 찰스 다윈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서 기숙사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 얇은 글자로는 찰스 다윈은 너무 그 학교로 가기 싫었어요.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탈출할까 고민했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그래서 순차적으로 읽어도 재미있고 이 책은 그림을 보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글도 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쵸. 확인하는 것도 계속 이 한 페이지를 볼 때 리와인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다 보면 다윈하고 빙의를 하게 돼. 그래서 다윈이 정말 내가 다윈이 돼서 뭐라 그럴까 호기심 많은 청년 그리고 뭔가 그 식물학이나 의사가 되라고 되게 존경하던 시대. 뭐라 그럴까 아버지로부터 좀 벗어나서 그런 뭐 식물이나 동물에 관심이 많았고 그거를 막 채집하고 심지어는 너무 신기한 딱정벌레가 있었나 그거 너무 충격적이었어. 신기한 딱정벌레가 있었던 거야. 나무를 껍질을 이렇게 뺐는데 딱정벌레가 이렇게 있었던 거지. 재밌다 이러면서 채집을 한 거지. 이렇게 한 마리씩 한 솔씩. 근데 또 내가 잘 모르는 딱정벌레가 한 마리가 더 있었던 거야. 종류가 전혀 다른. 가져갈 손이 없잖아. 그래서 입으로? 오! 오! 어떻게 아셨어요? 아니 이거 하고 나면 뭘로 집을까? 입밖에 없잖아요. 지금 약간 빙의 지금.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입에 넣고 두 마리 양손에 짚고 그러고서는 돌아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열정적인 그런 거죠. 예. 진짜 너무 궁금했던 거야. 이게 대체 뭘까?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전문 그 학자가 아니었는데도 그런 관찰자 시점과 기록성을 보고선 갈라파고스에 가는 그 비글호에 탈 수 있게 된 거예요. 진짜 학자였던 교류했던 학자가
다른 사람보다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당신이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을 듣고 가게 됐고 거기에서 진짜 자기의 그거를 발휘를 했던 거지. 그래서 나는 이런 기록들이 되게 복잡하고 읽기 힘들지는 모르지만 정말 다윈 평정과 종의 기원을 합쳐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 그리고 쉽게 쉽게 내가 이 얘기들을 지식 자랑하고 싶어? 이 책을 봐.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굉장히 잘했고 그다음에 또 그 돌아와서 공적으로 마찬가지로 굵은 글자는 그 평전에 나올 만한 글자고 사적인 삶 여기 보잖아. 공적인 삶, 사적인 삶. 비밀스러운 삶. 비밀스러운 사적인 삶. 그러니까 그 진화론을 펼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연구에 나가는 이것이 반사회적인 사회적으로 동의를 얻지 못할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뭐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또 본인이 어떤 삶을 또 되게 가정적이더라고. 엄청 가정적이야.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사회성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그런 걸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게 사람들과의 어떤 그 관찰자 시점이 동물들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도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물학, 지질학 쪽으로 굉장히 그 명성이 높게 있다가 이 사람이 사실은 진화론에 관련된 그 원고를 쓰고선 정말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 어느 정도. 근데 누군가가 논문 발표를 하게 돼. 윌리스의 원고는 다윈에게 날벼락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누군가가 먼저 자기가 쓸 것 같은 그 내용을 써서 발표를 하게 돼요. 그게 아마 이제 저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일 거야.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은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진화론을 써서 정리를 해서 빨리 내게 되는 것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뭐 종교적으로도 난리가 나고 여기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 다윈은 신이 지상의 생명을 창조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조가 단숨에 벌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동식물은 시간에 따라 변하고 모두 옛날에 살았던 비슷한 종으로부터 생겨났습니다. 다윈의 화석 연구는 이 사실을 지지합니다. 뭐 이렇게 되게 좀 가슴 아팠을 거야. 사람들한테 이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듣기가 좀 어려웠던 캐릭터였던 것 같아. 이 사람은. 그리고 매장당할까 봐 힘들었고 실제로 갈릴레오 갈릴레이처럼 그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당할까 봐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그 신념을 너무 조심스럽게 이렇게 다독이면서 아주 오랜 시간 해오는 과정 그리고 뭐라 그럴까 애정이 있다 할까 세상에 대해서 그 애정 어린 시선이 느껴져서 저는 보는 동안에 다윈 그러면 다윈의 초상화를 보면서 종의 기원 진화론 막 뭐 진짜 이 사람 좀 원숭이처럼 생긴 것 같아 막 이런 어렸을 때 진화론을 하는 사람이라 좀 그런 얼굴에 그런 느낌이 있나 막 이런 생각 어렸을 때 장난삼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좀 무서워했었어 이 캐릭터 자체를 조금 두려워하고 진화론뿐만 아니라 그냥 연구자로서도 외골수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 책을 보면서 너무 따뜻하게 한 생애를 살아가고 정말 꾸준히 인내하면서 연구하는 그 느낌을 받아가지고 되게 예, 좋은 마지막에 되게 엄청 따뜻한 할아버지로 생을 마감한 것 같은 그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저의 어떤 인식을 바꿔준 책이었어요. 그리고 어렵게 읽은 건 아니야. 사실 글자를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쉽게 풀어놨어. 근데 글자가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 그림책에 이렇게 글자가 많으면 안 된다고 누가 그래. 그리고 이렇게 많은 내용을 집결시키는데 그림과 그림으로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근데 이렇게 많은 내용을 이렇게 짧게 압축해서 적절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야. 이 책은. 이 책은 찰스 다윈을 너무 존경하는 한 사람이 정말 부더니도 그 뒤에 발자국을 쫓아서 그의 얘기를 들려주는 책인 거야. 그래서 난 기념비적이라고 생각하고 논픽션의 위인 평전 뭐 이런 거에 그 논픽션의 정점이다라고 생각을 해. 이렇게만 만들어라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글자 수에 못 견뎌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림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 페이지에 머물러야 되는 것 자체도 너무 괴로운 거야. 나는 그 그림책의 그 편견이라고 생각해. 구매욕이 뽀짝 올랐습니다. 저도 찰스 다윈을 이해해봐야겠다. 야, 나, 그러니까. 나 그림책 쇼 호스트 뭐 이런 거 할까?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완전 빙의한 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이 사람의 논리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는 못하겠어. 뭔가 이렇게 한 인물의 생애나 그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그림책에 담을 수 있다는 것도 너무 놀랍지만 그리고 또 뭐 비교할 건 아니긴 한데 저는 이제 월든을 못 읽어가지고 그 한 작년인가에 그림책 월든이라고 맞아 빌보드린인가? 네 이거다 이걸로 요약된 분을 이해해야겠다 하고선 읽었는데 지금 피터시스의 책들을 보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 책을 월드는 결국 이렇게 읽어야 되는 책이구나라고 이해를 했는데 반대로 진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책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감정을 주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물론 두 책 다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긴 했지만 좀 그 피터시스가 보여주는 방식은 되게 다른 의미로 종의 기원을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반 또 이렇게 드네요. 아, 자, 눈물이 막 왜 울어요? 울지 마요. 네, 하늘을 나는 어린 왕자 피터시스 글그림이고요. 우리가 어린 왕자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생텍쥐베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제목에서 하늘을 나는 어린 왕자 근데 사실 표지에만 봐도 이 하늘을 나는 생텍쥐베리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어린 왕자가 또 같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생텍쥐베리와 어린 왕자를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다른 책들에 비해서 서정적으로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 사실 정보에 대한 책이기도 하고 어떤 한 생텍쥐베리에 대한 삶을 이야기한 책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신비롭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또 이제 생텍쥐베리가 비행기를 타고 떠나면서 나오는 장면이 굉장히 감명이 깊고 결국 약간 이렇게 신비롭게 끝을 맺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정말 이 사람 정말 몰랐거든. 어린 왕자 쓴 사람, 비행기 타는 거 좋아하는 사람, 비행기에 미쳐서 비행기 타다 사라진 사람.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은 정작 사실은 비행기 타는데 재주가 없고 집은 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더라고. 네. 8살 때인가? 네 살. 네 살 때. 그 엄마가 28살에 애 넷을 낳고 미망인이 됐어. 어머나. 근데 친척 집이 생 모리스 드 레망성이야. 그래가지고 집안 와, 자체가 성에 살았어. 그리고 아, 그 다윈 같은 경우에 그 다윈도 집안이 되게 빵빵했는데 외할아버지가 외지우드 그 도자기 그 집안이더라고. 엄청난 집안인데요. 그 바로 직계야. 외할아버지가 그런 그 사람이고 외지우드 집안이더라고. 그리고 자기 친할아버지랑 외할아버지가 둘이 친구였는데 둘 다 막 노예제도 폐지를 막 주장하고 약간 좀 혁신적인 지식인들이었던 거야. 세상에. 그래서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은 집안에서는 계속 법학 공부하고 뭐 변호사 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은 비행기에 미쳐가지고 그때 이게 최신이었던 거야. 어렸을 때는 비행기 날기를 희망하면서 사람들이 막 개발을 하고 있다가 생텍쥐베리가 청소년기에 처음으로 라이트 형제가 이제 그 비행기를 날린 거지. 비행기 너무 타고 싶어가지고 자기 혼자 비행기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런 일을 겪었다가 1차 세계대전이 났을 때 전쟁이랑 상관없이 징병이 된 거지. 어쨌든 이 시기는 다 징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 생텍쥐베리는 자기가 막 비행기 타고 싶어가지고 비행기 곁에. 조종사는 안 됐었어. 왜냐면 조종할 정도로 그렇게 막 실력이 출중하거나 뭐 그런 친구가 아니어가지고 오히려 더 어렸을 때부터 글을 잘 썼다. 훨씬 더 이렇게 작가적인 면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비행기에 미쳐 있었던 거지. 그랬다가 그 군대 전쟁 끝났나 아니면 부상을 당해가지고 다시 돌아왔나 그랬던 것 같아. 제대를 하게 되고
비행기로 우편물을 나르는 회사가 생겼다. 라는 소식을 들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달려가서 그 회사의 맨 처음에는 엔지니어로 취직을 해. 그랬다가 다른 조종사가 우편물을 배달할 때 함께 타고 가면서 비행기를 배워. 비행을 배워.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보는데 나는 이게 이 사람이 비행기 우편을 했다라는 게 재밌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그 면모를 보여주는 거야. 항공 우편에 이제 첫 출발이었으니까 어떻게 우편물을 나르고 갔는지 뭐 연료가 너무나 금방 닳았기 때문에 계속 떴다 내렸다 떴다 내렸다 떴다 내렸다 하면서 갔고 그 이게 바람을 타는 비행기잖아. 맞아. 그러니까 다른 데로 막 휩쓸려 가기도 하고 그 빈번한 연착륙이 되게 많았던 거야. 근데 사막 같은 데 떨어지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맞아. 그러니까 늘 항상 그 비둘기를 싣고 다닌 거야. 전령. 도와줘! 뭐 이러면서 얘 이제 보내 비둘기를 무전기 대신 무전기가 없었으니까 나 이거 너무 웃겼다. 이 항공회사가 그때 식민지 시대였으니까 아프리카 쪽으로 우편물을 많이 나르고 뭐 사이공 쪽으로도 이제 베트남이나 이런 쪽으로도 우편물로 나르는 회사가 점점점 확장이 되는 거야. 사람들이 계속 원하니까. 근데 그때 남아메리카 쪽의 항로를 우편 항로를 개척하는데 이제 일조를 하게 되더라고 이 사람이. 그 남아메리카 쪽 지부장인가? 뭐 이렇게도 됐던 것 같아. 근데 이 안데스 산맥이 되게 높잖아. 근데 비행기는 워낙 고도가 낮게 나르는 아직까지는 비행기들이 이렇게 위에 창문이 잘 안 달린 그래서 막 패딩 같은 거 입고 추우니까 엄청 추우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서 밥 먹고 왜냐면 이게 또 오랫동안 날아가야 되니까 책 보고 항로 정해놓고 그냥 책 보고 뭐 이러면서 날아갔던 거야. 근데 비행기가 워낙 낮아서 고도가 낮아가지고 안데스 산맥 끝에 걸린 거야. 삼각대기에 그거 어떻게 해요? 밀어야 돼? 그래서 막 비행기를 비행기를 막 이렇게 이렇게 기울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그 산이 떨어지면서 추락하면서 이렇게 고도 나라요. 다시 바람을 타고 다시 비행기를 띄워서 가고 리얼.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웃겼어 그거. 글라이더도 아니고 글라이더 수준으로 탄 거야.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 터지고 프랑스가 점령당하면서 이 사람이 군인이었고 여기서는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에 있는 동안에 어린 왕자도 출간하고 작가로서 이제 수필 뭐 이런 건 출간하고 했는데 너무 힘들었던 거지. 음식도 안 맞고 뭔가 사람들도 안 맞고 영어도 잘 못했대. 그래가지고 그 살아가는 게 좀 힘들고 부인하고도 별거하고 뭐 좀 그랬던 것 같아. 수빈하고도 결국은 뭐 이혼하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2차 세계대전 연합군이 이제 미국이 출전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도 이제 자기도 가겠다라고 해서 지원해서 이제 전쟁에 참여하고 그때 이미 40대더라고. 나이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정찰병으로 지원을 하게 되고 정찰을 나갔다가 사라지게 됐는데 그때 이미 비행기가 달라졌더라고. 운영하는 방법이 그 산소 호흡기를 차고 고도가 굉장히 높아진 전투기가 이제 개발이 돼서 그런 걸 타야 되는 거야. 그게 좀 힘들지 않았을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여기서 너무 충격적인 게 그 산소 마스크를 쓰고도 책을 읽었다 그래가지고 비행 중에 헐 이 습관이 정말 그리고 언제나 항상 그 우편 비행기는 둘이서 이렇게 짝지어서 나갔었는데 이때는 혼자 나갔나 봐. 그래서 이 비행기가 어디로 사라진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지. 레이더도 없었을 시절이니까 뭐. 이게 어린 왕자를 쓴 작가니까 더 이 사실도 이제 밝혀지진 않았잖아요. 어떻게 사라졌는지. 근데 뭔가 정말 그 약간 그 어린 왕자의 느낌처럼 이렇게 뭔가 그 여운을 주는 삶이었는데 이거를 이 그림책에서 피터 시스가 되게 잘 보여준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썼어. 너무 재밌게 쓰고 나는 이거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어보는데 역시 한참 걸렸지. 그쵸. 한참 걸렸는데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정보들이 많은 거야. 그런 우편기, 항공 우편기에.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나는 이런 직업을 생테츠베리가 했을 거라고도 상상을 못해서. 쓰다 보면 작품 얘기가 나오는데 뭐 난방 우편기 맞아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야간 비행 뭐 이제 밤에도 계속 날아가야 되니까 그런 거를 보고 소설을 쓴 것들이 있더라고.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어린 왕자는 궁금하지도 않아졌어. 이 사람 인간의 대지 뭐 이런 거를 썼더라고. 근데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하긴 뭐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 어린 왕자 외에. 맞아요.
거의 어린 왕자로만 알려져 있으니까. 근데 그 신기하다. 이렇게 대서양을 건너서 해안가 항로를 따라가지고 우편을 나르고 뭐 이런 비행기들이 있었구나. 맨날 정글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죽는 경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비행기 자체가 바람을 타는 비행기다 보니까 사람이 이게 훅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막 연착륙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 사실은 주스러 다니는 것도 일이었던 것 같아. 그런 동료들 있잖아. 어디 가서 뭔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쪽 얘가 올 때가 됐는데 안 와. 막 뭔가 찾으러 다니고 이런 그 모험담이 되게 많고 워낙 지상이랑 가까이 있는 비행기다 보니까 그 하늘을 난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어떤 감성이 되게 짙게 왔던 것 같아. 지금은 오히려 그 제트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늘을 떠버리면 하늘을 난다라는 느낌이 잘 안 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좀 그러지 않았어. 그런 감성들이 있어서 그거를 글로 옮겼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 야간 비행기나 그 난방 우편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근데 난방 우편기를 빌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유일한 생테츠베리의 연애담이 담아, 그러니까 그 사랑 얘기가 들어가 있대. 정말 흥미로운데요. 근데 왠지 읽기 싫어지는 거야. 순수한 그 어린 왕자의 그 느낌을 내가 훼손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야간 비행을 빌려보고 싶었는데 그건 다 대출 중이더라고. 그래서 못 봤네. 어린이용도 대출 중이고 성인용도 대출 중이고 그래서 한번 쫙 있는데도 이것도 꽤 오래 걸렸던 것 같아. 몇 시간. 그러니 이걸 한 페이지씩 나눠서 읽었다는 거 아니야? 그 작가들이 모여서. 네, 근데 그 작은 글씨까지는 읽지 않았어요. 그때는 큰 글씨만 읽었는데 되게 잘 해놨어요 정보를. 맞아요. 엄청 잘 해놨어요. 조사 되게 많이 했구나. 이것도 약간 생텍쥐베리의 빙의한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약간 신기한 게 어쨌든 피터시스가 그 영화를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막 생각할 때는 영화를 공부하면은 뭔가 장면 구성이나 이런 걸 되게 더 잘 하고 더 신경 쓸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같이 뭐 다윈도 읽고 생텍쥐베리도 읽고 뭐 이렇게 다른 인물을 다른 책도 읽다가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도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정말 이걸 너무 영리하게 잘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설명해 주실 때 들으면서 되게 흥미로운 지점을 되게 잘 넣어가지고 뭔가 이 사람의 되게 알아보고 알고 싶게 만드는 그런 그 이야기가 되게 궁금해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막 야간 비행도 읽어보고 싶고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을 되게 잘 연출하는 정말 작가구나라는 생각이 오늘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생텍쥐베리는 그냥 뭐 비행기에 미친 하지만 직업이 있었다. 우편 배달부. 맞아요. 항공 우편 배달부. 정말 몰랐어. 뭔가 낭만적이네요 진짜. 낮게 날면서 그 세상을 윗공기에 보고 그 느끼면서 얼굴이 막 빨갛게 이렇게 트지 않았을까? 그랬겠지.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거기서 밥도 먹고 책도 읽고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는 것만으로도 물론 그걸 직접 하면은 뭔가 고충이 있겠지만 되게 낭만적으로 그쵸.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나 그거 생각나던데 그 미야자키 하의 붉은 돼지. 거기서도 이제 그 비행기에서 계속 뭔가 하죠. 그 비행기 이렇게 몰고 가면서도 비행기하고 막 대화하고 넓은 바다에 빨간색 그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갈 때 그 감성이 좀 느껴져. 그쵸. 아 이게 생텍쥐베리 감성이겠지? 뭐 이런 생각. 그래서 나는 두 권을 좀 정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 사람의 정보를 어떤 식으로 조합하는지 조금 읽기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정보를 조합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어떻게 원형에다가 어떤 정보를 넣어서 뭐 이렇게 뭐 유기적으로 구성한다거나 주변에 배경들을 스케치들을 넣어서 이해를 좀 더 돕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고 저 세계의 황금 열쇠나 그다음에 티베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버지가 예전에 중국이 티베트에 이제 열차를 놓는데 그 열차선 공사하는 현장을 찍으러 간 거야. 갔다가 되게 이제 이상한 현장도 되게 많이 보고 그러셨던 것 같아. 기간이 되게 오래 걸리셨던 것 같아. 원래는 뭐 몇 개월 갔다 올게 뭐 이랬는데 몇 년이 걸린 일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그 일을 환상적으로 좀 풀어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그 티베트에서 아버지가 있는 그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엮어서
그 단계별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책이었는데 이 책도 너무 읽을 게 많고 글자가 많아서 사실은 거의 소설 한 편을 읽는 것 같은 그 느낌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림이 진짜 현란의 끝이야. 저 너무 환상적인 느낌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그 약간 만다라의 느낌 있잖아. 원래 티베트에서 그 하는 그 만다라의 어떤 그 느낌이 되게 많이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이 사람이 왜 아까 마들렌카에 티벳 나왔다고 했잖아. 그게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어떤 영향 있잖아요. 이게 어렸을 때 다녀오신 거거든, 여기에. 그리고 아버지가 끊임없이 이제 서방 세계에 취재 갔다 오시고 하실 때마다 뭐 이렇게 음악 카세테이프도 가져오고 하셨나 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느낌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확실히 동양 선사상이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 그렇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마지막에 내가 뵀던 때 그 새들의 컨퍼런스라고 그게 무슨 터키의 무슨 시에서 가져왔나? 라고 이게 들었는데 나도 막 정확히 읽어본 거는 아니지만 새가 진리를 찾아서 가는가 아니면 선인을 찾아서 가던가 하여튼 그래. 그게 되게 동양적인 느낌이거든. 그래서 아무튼 그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 이런 다윈이나 생텍쥐베리의 이런 그래픽적인 것도 유기적인 불화 맞아요. 같은 느낌이 있어. 뭔가 이렇게 형태와 형태 사이가 동양적인 느낌이 있어. 그래서 판타지를 좀 끌고 가는 일관된 어떤 형식이 있어, 이 사람이. 맞아요. 그게 막 그림이 화려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그런 디자인된 그런 형태가 되게 환상적으로 뭔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확실히 그러니까요. 있는 매력적이야.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겹치고 겹치고 겹쳐서 올리는 것. 그다음에 분리를 할 때에도 굉장히 그 모든 게 다 연관돼서 있는 거지 개별적인 건 없는 거야. 그런 게 그림에 이렇게 녹아져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모든 어떤 일들에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그중에 세 개의 저 황금 열쇠는 제일 사실 공을 덜 들인 판타지. 맞아요. 뭔가 이렇게 그림적으로도 약간 그렇고.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마들렌카도 사실은 이제 그냥 일상에서 오는 이 사람은 팩트가 아닌 건 없는 것 같아. 기본을 기본적인 건 다 어떤 문화적인 그런 정보나 이런 거를 가지고 형태를 약간 좀 변형시켜서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자기만의 독특한 판타지를 만들어내는데 이 세상에 없는 건데 라고 하는 걸 내는 건 없어. 조사하고 거기서 기반해서 형태를 낸 되게 공부하는 분인 것 같아요. 진짜로 되게 열심히 연구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진지충이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서양 사람이 동양의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릴 땐 대충 이런 분위기일 거야 하고 해서 우리 동양인이 봤을 땐 이두저도 아닌 그런 이미지가 나오기 마련인데 이분 그림을 보면은 아 이거는 중국 거, 어 이건 일본 거, 어 이건 진짜 인도가 이런데 약간 그런 것들이 딱딱 보여져서 진짜 조사를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이분이 한국을 보면 어떤 걸 했을까 막 너무 궁금한데. 어, 근데 실제로 한국 되게 좋아하세요. 어, 진짜? 아, 그래요? 제가 실제로 만났을 때 제가 사인해달라고 제 이름을 이렇게 영자로 써가지고 한글로 써달라고 할까 하다가 너무 민폐인 것 같아서 노인네한테 막 키가 되게 크시거든요. 어. 키가 되게 큰데 막 다리를 의자에 이렇게 구겨서 앉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막 앉으셔서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시고 사인을 하시는데 내가 그분한테 김공공을 그려달라고 하기가 조금 죄송해가지고 그냥 영자로 썼거든요. 영문으로. 근데 내 다이어리에다가 이제 크게 썼는데 그 주변에 한글이 막 있었던 거야. 이게 한글이냐면서. 오. 오, beautiful! 막 이러는 거야. beautiful! 막 이러는데, 개발세발 썼는데, 좀 더 잘쓴 점을 어떻게 써서 보여드려야 되나. 더 beautiful 한 걸로. 어, 진짜 beautiful 한 게 많은데, 이거 완전 개발세발인데. 그때 그냥 듣기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 식당 가신다고 들었어. 한식도 좋아하신다고. 그리고 한국 학생들 제자들도 많고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 거기에 뉴욕에 있는 학교 한국인들 진짜 많이 가는 학교예요. 그 학교에서 되게 오랫동안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인기가 없지 이분? 한국에서? 피터시스요? 같은 일단 글에서 아, 글에서 이제 지는 느낌을 그러니까 글을 읽어야 된다는 어떤 선입견을 못
접하게 하는 건가? 그것도 있고 저는 사실 피터시스를 완전 논픽션적으로 접근해 본 적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 논픽션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오히려 그냥 이런 글이 많다는 것도 그냥 다 받아들였을 텐데 오히려 그냥 정말 그림책 작가로만 계속 인식을 하면서 봤으니까 너무 접근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늘 그렇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림도 조금 쉽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있어야 됐고 약간 이런 식으로 늘 접근을 해와서 피터시스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었어요. 사실 마들렌카도 처음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몇 번 보면 볼수록 그냥 이 마들렌카가 가장 쉬운 사랑스럽고 읽히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나머지 책들도 약간의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하다는 느낌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한 인물이나 이야기에 딱 집중해서 보여주는 논픽션적인 게 강한 작가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걸 견딜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마들렌카 보고 처음으로 이제 피터시스 작품을 본 거예요. 두 번째 작품을 장벽을 본 거예요. 장벽에 부딪혔어요. 읽었는데 뭘 읽었지 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거기 안에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배경 지식이 굉장히 필요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나서는 진짜 그 다음에 피터시스 작품을 못 읽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되게 잘 소개를 해주셔갖고 제 안에 구매 욕구가 뽀짝 올랐습니다. 그래갖고 가서 당장 사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장벽 그러니까 세계의 황금 열쇠보다 장벽을 더 좋아했거든요. 근데 정말 소개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어려웠어요 저 이거. 올랐습니다. 근데 저는 요새 애들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이 냉전 시대에 관한 그렇죠. 내용이어가지고 더 힘들었지 않았을까? 현대사를 다루고 있고. 근데 우리는 이걸 이해하고 있는 세대여서 난 보면서 너무 재밌게 봤는데 사실. 난 어려웠어.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 보면 재밌는데 찾아보기 그쵸. 쉽지 않은 또 이런 거를 조금 디자인해. 이 글자 디자인 이런 부분을 좀 더 흥미롭게 해줬으면 더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렇게 텍스트로 그냥 가득 채우니까 그렇죠. 부담이 그러니까 장벽의 그 일부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림책이라고 볼 수 없는 디자인이 한 면이 있어요. 지금 텍스트로 가득 차고 테두리만 이제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봐도 장벽입니다. 자기 옛날 사진이랑 그림이랑 이런 걸 나열해놓고 자기 일기를 소개하는데 이게 간간이 나오거든요. 그쵸. 이 부분이. 일기가. 근데 나는 이게 자기 어떻게 보면 일대기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느끼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세계의 황금 열쇠를 처음에 만나기는 했지만 이 책 보고 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활을 하고 의식을 키우고 어린 시절을 자랐구나 라는 게 느껴져서 어렵게 느껴지진 않았어. 근데 의외로 그 이보나 흐밀리 에프스카 아줌마도 그렇고 카베타 카초브스카 아줌마도 그렇고 다 공산주의 시대 때 활동했던 일러스트레이터자 디자이너들이시잖아요. 근데 의외로 서방 세계의 문화를 되게 많이 받고 차단을 당했다고는 하지만 그 흘러들어가는 것들이 없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많이 노출되어 있었고 사실 찾아보면 좀 찾아볼 수도 있고 그쵸. 밖에 가서 이 사람도 영국 왕립 예술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다시 유학하고 돌아오고 뭐 이랬을 정도로 교류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기 북한 사람들이 좀 이상한 것 뭐 그렇게까지 뭐 미얀마는 요새 더 이상하고 아유 저 중국에서 유학할 때도 보면은 북한 사람들이 교류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 유학을 가긴 가는데 약간 고위층 자제라던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 해외로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많이 이제 노출되진 않죠. 근데 저도 학교에 있을 때 그 북한 친구들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수업을 받긴 받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래 서로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말은 대화는 하는데 대신 뭔가 이제 그 외의 시간을 그 학과 외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던가 약간 그런 게 있었지. 사실 교류는 하긴 했었었어요. 그래 이제 중국에 있어서 그렇지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근데 그때 왜 우리 막말토끼가 이 책을 편집 진행을 할 뻔했다가 맞아요. 안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왜냐하면 약간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너무 심하게 되어 있고 그 뭐 괴물처럼 그 예, 공산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자들을 막 괴물처럼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기는 뭐 이걸 하다가 그 같이 진행했었던 이런 거겠죠. 이렇게 약간 돼지처럼 표현을 하고 우리가 마치 막 그런 괴수 영화에 북한 사람들 막 이렇게 나오고 했던 우리 어린 시절에 똘이 장군 제목 생각 안 나는데 제목을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김일성이 돼지로 나왔어. 대단하다. 저 세대는 아닌가? 에이! 제 세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알겠어요. 최소한 또리장군? 제가 제일 처음 본 그 극장판 만화영화가 또리장군이었어가지고 맞아. 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극장 가서 처음 본 만화영화. 만화영화. 네. 근데 그것도 아버지가 끌고 가서 보여줬던 것 같아요. 진짜요? 우리 학교에서 봤는데? 아 그래? 나도 아버지가 보여줬어. 오... 북한 사람들은 다 막 일이 승량이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막 이렇게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여기서도 약간 그런 표현들이 있어서 그때 조금 안 한다 났는데 여기서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보다 보면 요새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도 되게 조금 불편한 거야. 자기가 있었던 이 사회주의 사회는 어리석음, 의심, 질투, 공포, 테러, 불의, 부패, 거짓말 이렇게 하고 저 위에 서방세계는 존경, 사랑, 방해, 영혼, 영감 저건 좀 아니다. 그러고선 이렇게 장벽을 넘어가는 것 같은 그 느낌을 이렇게 줬거든. 근데 자기 편에서 보면 뭐든지 자기 가까운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첨예하게 생각을 하고 멀리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상적으로 그쵸. 생각하는 그 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게 되게 크게 더 느껴졌던 것 같아. 이게 그대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와서 좀 이 사람이 넘지 못하는 또 장벽이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안타까웠고 이게 또 미국에서는 뭐 어린이 논픽션으로 막 상을 받고 여기저기에서 막 상을 받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세력의 헤게모니의 논리에 또 좋을 만한 그런 부분이지 않았나. 아까도 말했지만 논픽션력이 굉장히 강한 작가거든요. 팩트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의 내용은 거의 없어요. 다 밑에 팩트가 깔려 있고 역사나 문화에 대한 어떤 요소들이 다 녹아져 있어서 그것들이 같이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내는 어떤 재료가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섞어서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작품성을 드러내느냐가 이 사람 작가성이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다윈이나 뭐 갈릴레오 갈릴레이나 생떼쥐베리나 이런 사람들을 막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빙의한 듯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책을 읽지 않아도 기본기를 닦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어떤 업적을 남겨서 인류사에 큰 발자국을 남겼는가를 정말 그 문학적으로 또 예술적으로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떠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논픽션에 있어서는. 이 장벽 같은 걸 보면 이 사람의 기준이 뭐였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예술적이어도 현대 지금 현재의 이분법적인 이런 위험한 사고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이제 물론 그렇지 않은 태극기 부대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 경계 자체가 좀 불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이념에 따라서. 장벽을 보면서 나는 막말토끼가 되게 불편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는 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안 봤거든요. 이 책을 원서로만 보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어. 그냥 본인의 어린 시절의 내용이겠지. 근데 이건 재밌더라. 앞에 자기 이제 언제나 항상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항상 누가 태어나는 걸로 시작하거든. 다윈이 태어나고 생테츠비리가 태어나고 갈릴레오 태어나고 근데 이건... 딱 끝나면서 할아버지를 만들어놨어. 그리고 계속 그림을 그리겠다고 말을 하는 게 뭔가 자기 다짐처럼 느껴지고 근데 저는 약간 이 장면에서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어떤 이렇게 장벽을 놔두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어떤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어떤 그거를 나눈다기보다는 그냥 이 나쁜 것과 좋은 것
좋은 것으로 나눠서 아. 그러니까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떠나서 뭔가 희망과 영감, 통합 이런 거로 가고 싶다라는 약간 그런 나쁜 단어들과 뭔가 이렇게 이상적인 단어들을 나눠서 그렇게 표현한 거는 또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진짜 사회주의 뭐 책의 맥락에서는 사회 체제로 읽힐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본인은 그렇게 큰 거룩한 뜻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앞뒤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맥락을 보니까 그런 거는 어쨌든 그 사회주의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어떤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건 그쵸.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전 저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그 윤리적인 부분이 아니고 본인의 이상을 나타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때 그 상황이 89년에 무너졌으니까 90년대 어떤 상황이 자기로 하여금 자기가 옳았다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었던 거 아닐까? 그럴 때 있잖아. 내가 BTS를 한참 쫓을 때 2016년 초에 사람들이 다 어리석다고 했어. 네가 일본 아줌마냐. 왜 젊은 아이돌을 그렇게 듣느냐. 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데 왜 그렇게 듣느냐. 그래서 지금... 막 뭐라고 했거든. 근데 갑자기 빌보드를 탁 타자마자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 역시 너는 안목이 있구나. 진짜야. 그러니까 되게 네. 사람들 기준이 가끔 이렇게 뭔가 얄팍하다니까. 그쵸. 한순간에. 그렇네. 그게 막 안목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좋아서 그게 괜찮아서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막 나이값을 하는 둥 뭐 창피하다는 둥 막 이랬다가 갑자기 뭐 빌보드 타고 막 이러니까 역시 뭐 기획자로서 안목이 있다는 둥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세계로 나아갈 인재들을 이미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피터시스도 굉장히 멋있는 예술가이긴 하지만 그쵸. 자기가 가진 어떤 살면서 만들어진 장벽이 있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너무 그렇게 장벽을 세우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 이제 정리를 슬슬 해볼까? 너무 수다를 엄청 떨었다. 오늘 막말 토끼도 없어. 나 혼자 그냥 미친 폭주 열차. 수다 폭주 열차. 이렇게 푸는 것이죠. 아 근데 내가 진짜 욕심상 이걸 했을 때 생명의 나무를 소개한다고 했을 때 종의 기원을 읽어보고 싶었어. 진짜 읽고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거기까지는 그런 이론을 막 얘기할 정도로 공부를 못해와서 좀 미안하긴 하네. 아니에요. 그렇게 더 독주하시려고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어땠어요? 오랜만에 온 숨은곰. 아 예. 저는 어떤 대표작을 보거나 어떤 대표적인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사람을 다 안다고 착각을 하잖아요. 피터시스도 마들렌 카나 이제 장벽을 보면서 장벽을 느끼고 그 다음부터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피터시스의 책은 이런 것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서 가까이 하지 않았구나라는 느낌이 딱 드네요. 그래서 당장 가서 책을 좀 구해서 봐야겠습니다. 네. 최삼촌. 네, 좋았어요. 쟨 오늘 하루 종일 멍해. 아, 네. 지금 제가 지금 머릿속에 지금 너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개인적인 사정. 사실 피터시스에 대해서 네, 많이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오늘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괜찮아요. 또 달려온 게 어디야. 자, 고양이 병원에 다녀오신 우리 춘기 씨는 어떠셨나요? 아니, 저도 너무 공부를 더 하고 싶었는데 하고 오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저번에도 느꼈지만 역시 한 작가의 책을 이렇게 좀 집중도 있게 보면 그냥 좀 새롭게 빠져드는 그런 확실히 그런 마음이 커지는 것 같고 정말 오늘 공공님의 그 쇼 호스트다운 면모를 옆에서 너무 잘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정말 다시 책을 읽고 나도 생택지 베리의 다른 책을 읽어봐야겠다 막 그 마음이 막 여기 막 전달이 돼서
그래서 정말 읽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또 막 쉽게 들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은 정말 그게 되게 많이 와닿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너무 그림책이라는 범주를 좀 더 좁게 생각하고 있었나? 오늘 피터시스를 같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다른 측면으로 다시 한번 이 글의 압박을 한번 이겨내봐야겠다. 도전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피터시스를 한참 막 쫓을 때 장벽 나오기, 그러니까 번역이 되기 전까지 되게 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읽기 책도 몇 개 가지고 있어요. 그의 사파 때문에. 사파를 보고 싶어서 쫓았고 사실 그 이 제가 오늘 소개는 안 했지만 이 용이 사는 코모도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이 판타지를 어떻게 쓰는지 되게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근데 정말 그 실제 현장에 갔을 때 어떤 형태감이나 어떤 계기들을 통해서 슥 들어갔다가 슥 나오는 그 세계의 황금 열쇠처럼 되게 전형적인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아 이건 피터시스가 쓰는 판타지야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분명히 드는 패턴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전형적인 패턴에 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피터시스 책을 만약에 남긴다면 티베트와 그다음에 생명의 나무를 남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둘 다 너무나 이 당시에 선구안적이고 티베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림책을 이렇게 구성하기가 힘들 정도로 현실과 그다음에 들려주는 얘기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되게 독특한 구조인데다가 그림도 굉장히 본 듯 안 본 듯 치듯 그다음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 감정을 전달하는 그림들이 되게 훌륭해서 지금의 어떠한 작가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티베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논픽션의 정수, 생명의 나무와 티베트 두 권은 꼭 곁에 두고 오래오래 보고 싶은 피터시스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오랜만에 온 수금수문곰 막말토끼가 갑자기 결석하는 바람에 그래도 와서 책 소개해주시고 덕분에 얼굴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열 작업 예 하겠습니다. 작업 얼른 끝내고 다시 복귀하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다들 수고하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